Nice. Nice. 아, 방청객이 참 많아요. 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죠? 어휴. 아, 왜. 아, 저 뭐 하시는 거예요? 방송 시작했어요? 깜빡깜빡 거리는 거 뭔가요? 아유, 좋아. 제닉스의 하이퍼 테크놀로지와 한 몸이 돼 있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느끼고 있었네. 네. 사실 여기 제품 모든 제품들이 네. 제닉스 제품이에요. 아, 이 말 때가 아니지. 근데 누구세요? 아, 이걸 일단 멘트를 해야죠. 아, 네. 네, 여러분. 제니스가 함께 하시는 은밀한 개인 교수. 오늘 선생님은 허접성 선생님이고요. 저는 진행의 강승현. 왼쪽에 스컴지의 미드를 맡고 계시는 빗돌 해석께서 앉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은밀한 개인 교수 컨셉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진행자 포함 한 명 플러스 스컴지의 멤버. 선생님과 맞는 라이너가 와서. 네. 미드죠. 스컴잖아요. 스컴즈에 맞춰서 왔다는 거는 굉장히 기분 나쁘긴 한데 네네. 저는 굉장히 신나는 거는 네. 제가 좀 요새 좀 변화를 모색하고 있거든요. 어떤 변화를? 그러니까 무난한 미드 챔프들 있잖아요. 그냥 남들 다 할 수 있는 미드 챔프들 그리고 좀 네. 로밍하는 미드 챔프들을 좀 연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걸 시도를 하는데 벽에 막혀 있었는데 좋은 선생님 만났어요. 오늘 딱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선생님이 아리랑 그 솔레에 맞는 정말 로밍 챔피언 잘하거든요. 아. 특히나 그 여러분 모르실까 말씀을 드리지만 얼마나 전에 했던 NLB 그 네. 예선전에서 네. LGIN 그 쿠로 선수와 말라인 했었죠. 네, 그쵸. 그때 라인전 이겼어요. 라인전을 이겼어. 팀동에서 팀동에. 그치, 이런 게 필요해. 그러니까는 네. 스컴즈의 노답들을 강제로 끌고 올라갈 그런 미드 챔피언이 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한번 배워볼 수 있지 않을까. 제대로 배워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프로필 볼까요? 볼까요? 네, 넘겨주시죠. 프로필이 있나요? 아, 프로필 있죠. 자, 오늘 선생님 허접성 이름 송의진. 아, 이름이 나이가... 접성이 아니네요? 네, 어, 그러네요. 허접성 그 무슨 의미인가요? 아, 제가 중3 때요. 네. 이게 어리다 보니까 네. 아이온 그 무슨 직업 보면 성 붙여져 있잖아요. 네. 아, 그래서 그냥 허접성. 뭐야? 아, 진짜 저 진짜 어려 가지고 만든 그러니까, 아이디네요. 네, 그렇죠. 아. 아, 그, 아, 그래요? 무슨 성 이런 것처럼. 아, 그래서 허접성. 네. 나 또 보는 얘기가 했네. 네. 네. 나이 17살. 네. 야, 지금 17살이면 몇 년생이죠, 그러면? 그 몇 년생이에요? 97년생이요. 97! 와. 제가 88이에요. 와. 와. 제가 화진 누나 보는 그 입장에. 와, 이런. 그분이 또 밥 먹다 까이네요. 네, 이런 대박이네요. 조 챔피언, 아리아, 오리아나, 다이아, 제이스, 리신, 점, 물음표, 리신의 정글이니까요. 정글이 아니면 미드 리신이에요, 저게? 둘 다 하죠. 아, 둘 다예요? 아, 정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그 로밍형 챔피언도 있고, 네. 미신처럼 다이나믹한 챔피언도 있고, 오리아나처럼 무난한 챔피언도 네. 있어요. 아, 아리 다이애나. 네. 전 저거 두 개만 오늘 배워가면 됩니다. 그리고 티어와 챌린저였는데, 이분이 실수를 했어요. 어제까지 챌린저였거든요. 정확히 오늘 아침까지 챌린저였어요. 아침까지 챌린저였는데, 게임 왜 했어요? 아, 그니까, 제가 아침에. 네. 잘리자 됐어요. 왜 게임 했어요? 안 했으면 안 잘리는 거! 그니까, 왜 게임 한 거야, 왜? 아, 그니까, 다시, 잘렸으니까 다시 올리려 했어요. 네. 5연패 됐어요. 아니. 근데 막 점수가 막 20점씩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9점이에요. 다이아원 19점이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챌린저였는데. 여러분, 거짓말 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어제까지만 해도 챌린저였어요. 나머지 1억은 그 마음 아프게 네. 개막 그 들어갔는데 이제 광탈로 됐지만 본인은 잘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MMR이 높으니까 아마 그래도 좀 고랭걸 분들 만나실 거예요 아마. 어, 자신감 있어요. 네. 나는 다이아몬드 챌린저지만 아 그럼 그 자리에 잭패가 들어갑니다. 잭패 다시 챌린저 됐다고 아~ 페이스북에 글 썼던데. 아. 챌린저 챌린저는 그 한 끗 차이기 때문에 네. 희비가 많이 엇갈리죠. 네, 여기까지 선생님 프로필 시작해 왔습니다. 아 깜빡깜빡 이는 이름 아 멋있어요. 뭐예요? 네. 이거 어디 귀걸이랑 세트예요? 이거 귀걸이는요 어? 제가 어, 귀걸이도 있네. 초등학교 1학년 때 뚫은 건데. 아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야 간지 폭발이야. 이야 아니 이 선수가 아니고 이 선생님이 네. 사실 챌린저 그 실력에 비해 조용하잖아요.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조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섭외 굉장히 그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섭외를 했는데, 일단 본인이 말씀 잘한다고 했어요. 믿고 섭외를 했어요. 아, 좋아요. 일단 기분 좀 웃는 상이에요, 웃는 상. 그러니까. 실수를 해도 이렇게 웃으면은 까이지 않아요. 눈이 웃는 눈이에요. 네, 무조건 웃는 상이에요. 네. 그리고 사람이 재밌고, 귀 뚫은 거 이런 거 보니까, 활발해요, 사람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말빨이 좋으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어떤 잘 배워보는 시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장비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같이 쓰고 있거든요, 집에서. 아, 써요? 아, 써요? 이거 쓰고 있어요. 아, 이게 최소로 제니스 키보드. 이거... 승리를 향한, 뭐였지? 갈증? 그 갈증에서, 네. 아무튼, 네. 마우스도 이거 썼었어요. 아, 썼었는데. 네. 썼었는데 왜 안 써요, 이제? 이제 고장이 났어요. 아, 어? AS 사주는데? 제니스 AS 짱짱맨인데. AS 보냈어요. 어? 근데. 보냈어요. 아직 그래가지고 보낸 지 얼마 안 돼서 그 왔다 갔다 그 시간 안에 오늘 잡히신 거구나. 그럼 다시 받으면 쓰면 되겠네. 써야죠. 오, 잘 됐네요. 이게 개인 장비 안 갖고 왔는데 이게 개인 장비예요. 원래 개인 장비야. 네. 오. 아, 마우스 제니스 마우스를 수리를 맡겼어. 오늘 뭐 했어? 랭겜했어. 뭘로 한 거야 오늘 랭겜에 그런 그 마우스를? 데스에더. 아, 그러니까 잘리지. 내가 쓰는 건데. 제닉스를 했으면은 여러분 챌린저인데. 아니, 제가 쓰는 마우스인데. 데스 1을 썼더니 짤린저가 됐어요. 아, 그래. 그래서 제가 다이아 1인가요? 챌린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스 1을 쓰니까. 아, 마우스 그래. 바꿔봐. 그렇지. 바로 챌린저가. 그렇지. 내가 잘못했네. 승리를 하나 작은 데스 차이. 안 되는데. 아, 그러니까. 아, 여기서 마우스 차이였네요. 네. 에이, 아. 어, 이거 마우스 패드가 왜. 어, 왜, 왜 그러시죠? 타사 마우스 패드가. 어? 그런가요? 예, 죄송합니다. 이건... 아, 제니스 거라네요. 아, 제가 영어를 잘 못 읽어가지고. 이게 아, 예. 헷갈렸네요 제가. 메이저인데 이게 아, 이게 아, 예. 글자로 메이저가 써져 있는데 알로 보여. 이게 레이저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니까 녹색이라서 그러니까. 더 레이저가 깜짝 놀랐어. 녹색이라 그래. 녹색이라. 죄송합니다. 녹색이라 그래요. 아, 예. 아, 죄송합니다. 녹색이라 그래요. 아, 왜 헷갈리게. 자, 시간이 왔죠. 오늘의 상품 뭔지 한번 화면 돌려주시죠. 오늘의 상품이 뭔지. 자, 제가 또 요새 그 파는 거. 네. 파는 거 전문으로 지금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스케이티비 네. 자유게시판 오시면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단군형이 쓰신 공지가 있습니다. 네. 할인 상품 안내. 그림 클릭하시면 화면으로 이동해요. 최고의 디자인으로 업그레이드 된 아~ 제니스 정품. 오늘 한번 잘 팔아보시나요? 이 블루. 저거 묻어가나요? 2만 2,900원. 4,200원 할인. 4,200원이면은 네. 담배를 한 갑 사고 네. 음료수를 한 대 마시 한 대가 아니죠 뭐 그 음료수를 한 캔을 마시고 어 그렇죠 지나가는 고등학생들한테 500원을 던져주고도 남는 돈입니다. 오 그리고 남아요.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하네. 4,000원 남겨주다니 어마어마하네요. 4,200원이면요 네. RP로 환산하면은 대략 한 400RP 정도 스킨할 값이네. 그러면 스킨이 뭡니까? 저 4,200원의 가격으로 네. 이번에 리메이크된 핫 오브 더 핫 챔피언 뭐가 있나요? 살인전차를 살 수 있어요. 살인전차? 한마디로 오늘 마우스를 사시면 살인전차를 끼워드리는 겁니다. 아 역시 음아음아하죠? 네 살인기차 살인전차가 되는 마우스를 보여줄 수 음아, 있죠. 음아음아요? 네 음아음아입니다. 이거! 제가 때문에! 제가 던졌던 바로 그 이거 때문에 여러분 레이저 아니고 메이저 오버로크 마우스패드. 이게 보시면은 네. 끝자락에 오버로크가 돼있어가지고 네. 제니스가 참 좋은 게 이게 오버로크가 다 돼있어가지고 안, 안 상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아까 던졌잖아요. 멀쩡해! 집어 던졌는데 네? 멀쩡했어요. 네. 아유 좋아요. 이게 뭐 나캠 김동수 해설과 홍진호 선수와 함께하는 제닉스 홍보여행. 이야 1세대 게이머들 이것도 잠깐 봐줘야겠네요. 아 봐 보나요? 이거 안 볼 수가 없죠. 아유 들어갑니다. 아, 저분 항상 선글라스를. 안녕하십니까. 제닉스를 위한, 제닉스에 의한, 제닉스의 제품 투어 시간입니다. 옆에는 요즘에 가장 뜨거운 이때만 하더라도 유명 인사라고 네. 지니어스 우승전이에요. 홍진호 아~ 조금 쌌어. 님 모셨습니다. 네. 아, 지니어스 우승이 좀 커리어에 많이 영향을 주나 봐요. 그죠? 네네. 그럼 지금 네. 감독님 선수 네. 그 네. 이 영상이 뭐... 길이가 45분인 관계로 굉장히 길어요. 네, 나머지는 여러분께서 직접 오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오늘 드릴 제품이 바로 이 오로라. 네.
뭔가 딱 봐도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게 모양을 잘 보시면은 크기가 크지가 않아요. 그 해외 레이저나 이런 그 장비들을 보시면은 마우스가 그 서양식 손가락에 맞추다 보니까 마우스가 큽니다. 우리가 쓰기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제니스는 우리의 맞는 손의 키보드와 마우스를 만들어준단 말이죠. 여섯 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 DPI 네. 3500, 맥스가 3500이고요. 네. 아는 영어만 일단은 설명을 드리면은 네네. LED가 있고요. 그렇죠. 키들이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핸드. 좋아요. DPI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편리하게. DPI가 뭐의 약점입니까? 뭔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조절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여기서도 불이 들어오고 있어요. 요렇게 DPI를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마우스 감도를 극한까지 다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가 있는 거죠. 폴링 레이트까지 조절할 수 있어요. 폴링 레이트 뭡니까? 그렇죠. DPI와 폴링 레이트를 4단계까지 조절할 수 있는 바로 그 마우스. 심지어 이게 무슨 자동차 약간 스포츠카 그런 느낌. 멋있어요. 네. 마우스가 지금 실물로 저희가 막 꺼내고 있는데 네. 진짜 작고. 이거구나. 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와, 여러분 이게 포토샵 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쇼핑몰 보통 그렇잖아요. 포샵에 한 번 전에 막 다리 늘리고 실제 롤마켓도 약간의 좀 날아오는 롤마켓 무시하시나요? 아니요 그 CG라고 저 높게 평가하는 거죠. 맞아 예, 나쁜 기술력. 하지만 이 오늘 소개해드릴 이 이블루 마우스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깔끔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읽었던 핸드 그립감 마우스가 괜히 쓰잘데기 없이 그냥 멋대가리만 막 돌리고 DPI가 어쩌고 뭐가 중요합니까? 손에 일단 착 감겨야죠. 이게 바로 그 제니스의 장점. 상궁이 손에 맞춘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손에 촥 들어와. 오른손으로 마우스 잡고 왼손은 뭐 하겠어요? 키보드 만지는 거죠. 그렇죠. 키보드 만져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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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보드 만져. 뭘 만지려고. 네. 버튼이 6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웬만한 버튼은 여기서 다 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LOL로 치면 단축키 여기다 뭘 넣어주면 좋을까요? 저 같으면은 이제 보라광을 못 쓰시는 분들을 위해 액티브 1번 아이템을 예,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편리하게 버튼이 6개니까는 네. 요거 빼고 나면 6개면은 QWER을 다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마우스 사시고 라이즈 하세요. 라이즈! 좋은데? 이 마우스 사고 라이즈 하면은 왼손으로 코딱집 하면서 캐리할 수 있어요. 좋은데? 오른손만 냐악 누르면은 지금 솔깃했어. 선생님 솔깃했어요 지금. 다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솔깃했거든요 지금. 바로 그 마우스. 생긴 거 보세요. LED가 네. 기본적으로 이 제니스 상품들 다 LED가 잘 돼 있어요. 이게 실물이에요 여러분. 멋있단 말이죠. 불도 들어오고요. 이 옆에서 보는 게 굉장히 멋있는데? 옆모습이? 제가 손이 굉장히 좀 길쭉하고 큰 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이렇게 좀 덮는 듯한 느낌이 들고. 이거 제가 맞아볼까요? 네. 제가 손이 이렇게 작거든요. 네네. 딱 맞습니다. 네, 딱 맞아요. 제가 손이 정말 작기 때문에 딱 맞아요. 마치 그 미리 계산을 해서 수제작을 한 것처럼. 네. 멋있죠, 굉장히. 네. 여러분 PC방 가는데 이 마우스를 들고 간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오. 마우스를 딱 꼽습니다. 불빛이 들어와요. 국내 초딩들이 불빛을 보고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나요? 프로필에. 네. 강퀴 다이아몬드 원을 띄워놓고 화장실을 가면 그거 그냥 난리 하는 나죠. 그냥 그걸 하는 것과 마우스 이 마우스 놓고 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조명빨을 받기 때문에 이 블루가 여러분의 놀부심을 한층 더 향상시켜줍니다. 머스트 해브 아이템. 네. 네. 음아음아하죠. 의리의리하네요. 이건 또 뭔가요? 온몬 스위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죠? 아 스위치 안에 들어간 시스템이구나. 500만의 스위치 누구성. 야. 이거 때문에 제가 또 한때 열심히 똥을 쌌었거든요. 안 눌려 나중에 마우스가. 눌렀는데 눌른 느낌이 잘 안 들어. 네. 하지만 이 옴론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 아무리 눌러도 닳지를 않아요. 키보드 치면 약간 축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축이 좋다는 느낌. 그리고 역시 제닉스 하면 이 LED죠. 그냥 기능만 좋은 거 안 씁니다. 먼저 갑니다. 남자라면 폭풍 간지죠. 그렇다고 또 간지만인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왜 이렇게 상품 설명이 길어? 뭐 이렇게 많아 이거?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한번 20만원 하나 본대요? 20만... 근데 얼마라고요? 2만... 2만... 2,900원 네. 특별히 드리고 있다는 거. 네. 10분의 1이에요 말씀드린 거에. 네. 화면 넘겨가죠. 포장지를 볼까요? 포장지를 네. 보시면 박스를 보죠. 박스 멋있어. 이게 항상 제니스 상품은 박스가 정말 잘 나오거든요. 네. 이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이거 너무 지겨워요. 선물용으로 좋아요. 선물용으로. 생일 선물
뭐 5만원 10만원 고민하시잖아요. 네. 이거 하나 딱 주면은 이만한 생일 선물이 없습니다. 선물용으로 이렇게 딱 쥐어주고 가격을 말 안 하는 거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생일 선물로 지금 이거를 22,900원에 주문을 하시면요. 네. 이거를 친구한테 딱 주면 친구는 만족하겠죠. 그럼 마우스패드는 누구 겁니까? 제 거기 제 끼리. 아 맞네. 패드 같이 날아오지. 패드는 내 거. 아 까먹고 있었네. 이제 너 제품이 너 좋아가지고 까먹고 있었네. 친구는 이것만 줘도 만족하니까. 패드도 따라온다는 거. 아니면 패드는 딴 놈 줘. 아 까먹고 있었네. 생일이 같아. 근데 패드가 이게 진짜 오바라카 돼 있어가지고 고급스러워요. 네. 진짜 비싸 보입니다. 북김이랑 송창수랑 생일이 비슷해. 어? 그럼 북김은 열심히 하니까 이거 주고 송창수 이거 던져주고 같이 맞는 선택. 그럴 수 있는 거죠. 네네네. 그렇죠. 네. 네. 이런 마우스를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은교 시간에만 이 가격을 판다는 겁니다. 후회하면 다시 오잖아요 여러분. 말씀드리니까 4,200원이 은교 시간이 끝나면 네. 다시 올라갑니다. 실제 제닉스 선수들도 쓰고 있고 네. 오늘의 선생님 허접성도 평소에 쓰지만 잠깐 AS를 맡겼다가 잘린 저가 돼버린 아 점수가 그냥 수직하단 바로 그 마우스 네 오늘 만나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22,900원 가성비가 정말 좋아요. 2만밖에 안 합니다. 22,900원이면은 친구 선물 주고요. 마우스패드는 내가 갖고 살인전차도 플레이할 수 있어요. 남은 4,000원 할인 가격은 내가 밥 사먹고. 그렇죠. 예. 죽이네. 그냥 뭐 엄마한테 용돈 달라고 친구 선물 사주게. 29,000원만 달라고. 4,000원 내가 뭐 먹는 4,000원 두고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너로 PC방 가서 이거 들고 가서 초딩들 4시간 동안 딱 하고 시나리오 딱 나와. 사이즈 나와 지금. 딱이네. 아 프로필 켜놓고 갔다 오는 거지 봐야지. 네. 여러분 저희가 정확한 이렇게 제품 사용법까지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렸어요. 야 이게 제일 좋은 사용법이에요 사실. 네. 자랑하는 거지. 네. 명품은 뭡니까? 자랑하라고 있는 거기도 하거든요. 네. 멋있어? 네. 멋있습니다. 옆모습이 진짜 멋있네요. 네. 큐가 잡혔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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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R 높다는 게 사실인가요? 아. 진짜 1픽이 걸렸습니다. 어? 어? 이제 게임 진짜 볼 수 있나요? 이 퍼플이라 저희 쪽이 좀 낮아요. 자, 아. 이 제닉스 마우스와 함께하는 선생님의 실력 어떨지. 네. 정말 기대가 되네요. 함께 지켜보죠. 네. 피카원 좀 보면서 이제 룬 페이지나 네. 그 특성 좀 볼까요? 그 아리를 쓸 때 룬 페이지나 특성. 대충 이렇게 그러니까 공용적으로 드는데요. 네. 룬은 그냥 이렇게 들어요. 마관 오? 마저. 룬 페이지가 세 개밖에 없네요. 룬 페이지 원래 이렇게밖에 없어요? 네, 원래 이렇게 안 써요. 안 쓰는 거예요? 이거밖에 못 쓰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써요. 오, 패기가. AD, AP 그냥 이렇게 끝. 네, 그쵸. 오, 그리고 특성은? 특성은, 네. 일단 아리 같은 챔프들은 공격력이 안 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기본 적중에 다 주고, 후감 이렇게 쭉 이렇게 하니 평소들 하고, 유틸의 구, 이런 식으로 주시면 돼요. 아, 진짜 무난하네요. 딱 그냥 무난한 정도. 그러면 방어력을 그 룬에서 마방, 물방 다 줘요? 룬이요? 네, 룬에서. 네, 고정 마방, 고정 마저 다 줘요. 아, 그러니까 뭐 상대 라이너가 뭐냐에 따라서 한쪽을 뭐 성장 마저를 주고 막 그러기도 하잖아요. 아니, 안 그래요? 그냥 공용으로 저렇게. 네. 아, 필요 없대요. 필요 없대요. 멋있어? 비록 내가 잘린 저지만 내 눈 때문에 잘린 저가 된 게 아니거든. 그렇죠. 마우스 때문이야. 네, 마우스 때문이거든. 데스. 에휴. 에휴. 이름부터 죽음. 아, 그러네요. 데스. 아, 그러네. 맞아. 에이, 그러네. 어 근데 마우스는 다 제품들 보니까 기어 같은 게 관심이 많은가 봐요. 저 게이밍 기어에. 그냥 사주는 대로 쓰는데요. 아 그래요? 친구가 그럼 선물로? 선물로 하고 마우스패드 못 받았죠 그때? 못 받았는데요. 친구가 야 이거 친구가 이걸 또 알았네. 이게 우리가 말로 하는 그 상황이 그대로 나왔어요. 와 그것이 현실이 되었지. 이미 선물 받았어. 야 이걸 친구가 얻어가네. 어 근데 상대가 픽이 특이해요. 탑롤로? 이러면 미드가 뭐가 나와 뭐가 할까요? 미드 이지리얼? 미드 이지리얼. 미드 이지리얼. 그리고 보선? 캐틀린 룰루. 미드 이즈랑 아린 좀 어때요? 야 반반 싸움인데 자 이겨야죠. 반반. 와. 아 깔고 들어간 거 봐. 아린은 반반이지만 내가 이길 거라고. 아린은 선픽 할만하다? 선픽 할만한데 제가 좀 밴하고 들어가야 돼요. 아리가 센 타이밍이 솔직히 3리터까지 무진히 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4립 때부터 좀 딜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까지는 이즈도 같이 약해요. 그러니까 이즈가 뭐 비전이 2립 때 그 한 방을 노려야 되는데 제가 똑같이 이득을 찍는다 가정하면 제가 매혹을 배우기 때문에 똑같아요. 딜량도 똑같아요. 저희가 제가 매혹을 걸어서 걔는 평타 딜이니까 미니언이 걔를 본단 말이에요. 아, 마법 딜이죠. 아. 그러면 싸움이 이겨요. 맞네 맞네. 이제는 이제 막 오줌 찌르면서 도망가야 돼요. 오줌 찌르면서. 네, 근데 밴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그럼 아리가? 아리가 밴해야 된다는 거는 쇠니나 제들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제가 싫은 것만 밴해요. 와 이적이다. 저기 왜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샘 같은 경우는 키 아는데 갑자기 막 부르르 하면서 막 키 갑질 때 짜증나게. 네. 제드는? 제드는 그냥 싫어요. 하긴 뭐 스킬 피하는 것도 많으니까. 네, 다 짜증나요. 맞아, 리산드라는? 리산드라는 개몽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정글러가 같이 오면 그냥 무조건 아 오셨습니까? 죽어야죠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아까 라인에서는 내가 이기는데 네, 개몽이 너무 좋아서. 개몽이 너무 좋아. 근데 애매가 높다는 게 사실인가 봐요. 어 맞네요. 네, 썸데이랑 송진이 저분도 챌린저로 네. 알고 있고 송진이 네. 썸데 MVP 루퍼 저분은 항상 90점에서 챌린저 왔다 가시는 분이죠. 호크 형도 마찬가지로 높은 분이고 강승현에서는 돌려도 못 만나는. 아 저는 가끔 만납니다. 사업 하고 이제 가끔 만나죠. 남는데 네. 갈게요 하는. 남는데 갈게요. 저는 한마디도 안 하죠. 남는데 갑니다 그냥. 챌린저고 다이아일 초반 때인데도. 역시 MMR의 그런 거는 무시할 수 없네요. 인터페이스를 좀 작게 해놓으시네요. 저는 맵을 이렇게 넓게 보고 있는 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되네요. 이거 나이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왔던 초메인 선수 카오스 그분도 작게 썼거든요. 확실히 어린 분들이 작게 쓰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눈이 흐릿해서 잘 안 보여요. 저희 안 보이거든요 이게. 신기합니다. 이질리언 선템으로 이제 승가봉? 아니요. 협곡에 오신 것은 그렇죠? 이제 상대니까 네. 물량을 많은 물량을 쓰시네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거 페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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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이 정도야 뭐. 괜찮아요. 맞아 페널티죠. 굉장히 빨리 썼잖아요. 굉장히 빨리 돌아옵니다. 그렇죠. 상대가 당황해요. 전멸 쳤네. 이거 다음 불전까지 와요. 전멸 괜찮아요.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플래시는 절대 아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 있잖아요. 안 쓰면 살 것 같은데 플래시는 무조건 살 수 있어. 갑자기 안 써도 안 죽을 것 같아. 그냥 무조건 써야 돼요. 지져요. 안 쓰면 지져요. 쓰는 게 낫다. 애매할 때는 쓰는 게 좋다. 말 되네요. 네. 그렇죠. 안 써도 안 죽을 것 같은데 하다가 죽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그게 제일 좋아하죠. 그리고 경우가. 이럴 때 있잖아요. 이걸 플레이 쓰면 무조건 죽일 수 있는데 안 써도 죽일 것 같아. 써야 돼요. 제가 많이 그러거든요. 써야 돼요 진짜. 꼭 못 죽여요 그럼 안 쓰면. 그렇죠. 못 죽여 정글로 와요 그러면. 네. 초반에 원래 그냥 이렇게 라인에 있어요? 아니면은 플래시 있으면 막 좀 더 나가서 봐주고 막 그래요? 좀 나가서 나대죠. 앞에서 이러면서 막 깝죽깝죽? 그쵸. 저거 피하는 건 뭐 기본이고. 그럼요. 이블로 함께인데. 그럼요. 마우스가 막 자동으로 피해줘. 키보드도 어느 건데. 그럼? 제이스 태소로. 큐 다 맞췄어요. 큐 쏠 때 돌아온 거 계산하시는 것 같네요. 계산해야죠. 일단은 저기 이지리얼인데 도란 사왔잖아요. 네. 그러면 네. 좀 견제하다 보면 저분이 방갈룬 끼고 왔네요. 이거 근데 왜 이렇게 1레벨부터 막 스킬을 팍팍 쓰는 거예요? 라인에 밀어야죠. 그러니까 밀어야 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먼저 2레벨 찍는 쪽이 라인전 좀 가져가는데 이제 플래시가 없어서 이렇게 더 못 나대요. 방금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면 저도 그 생각으로 라인을 밀다가 어떤 게 생기냐면은 라인이 애매하게 밀렸는데 정글러 때문에 제가 막 이렇게 실수 놓치고 막 경치 놓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가 라인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만 미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지금 똥 자신감으로 지금 밀다가 망한 케이스예요. 이게 생각할 때 뭐지? 자기가 뭐 질 것 같다 이럴 때는 그냥 무조건 지는 거니까 자신감을 가져서 나는 이길 수 있다 이 생각 가지고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지금은 어차피 못 이기니까 CS만 드시는? 그쵸. 그냥 6레 후반에 늘려야죠. 라인 땡겨서 이즈가 타워 견제가 그 센 편이 아니에요. Q가 막히잖아요. 간통기 라인도. 그쵸. W밖에 없는데 그냥 AD니까 뭐 W 선마할 수도 없고. 스킬 Q이라 찍고 3레벨 떠올리네요? 오 저게 맞네. 와 제 스킬 따로 찍은 이유는 원래 이렇게 찍으신 건가요? 네, 원래 이렇게 찍어요 저는. 3레벨 큐 안 찍고. 오, 이거 좀 신기하네요. 이러면 뭐가 좋아요? 그러면 큐가 이게 왔다 갔다 오르면서 우와! 뒷붕대! 마우스! 빼야 돼요. 죽겠다. 대신 나 정말. 이거! 쌍버프! 페널티! 페널티! 은교는 내 페널티 해야죠. 그럼 전 챌린저인데. 오늘까지 챌린저였는데. 얼마나 챌린저예요 지금 보니까. 잡히는 거 보니까. 정말 힘들어졌네요. 지금 굉장히 힘든 거 맞죠? 엄청 힘들어요. 말이 줄어들었어. 이렇게 이지가 진짜
형, 뭐 같은 캐릭인데. 아, 그래요? 집 가야죠, 이제. 있습니다. 어, 아, 집 가요? 집 가야죠. 줄 것 같을 땐 집 가야 돼요. 아, 굉장히 그 안전불가증이라고 하는 그런 게 없네요. 저기 이렇게 집을 타이밍 잡았잖아요. 가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집 갔으니까 내 이 틈에 라인을 밀어서 제가 그래요, 보자. 항상. 그러면 라인이 그때 좀 애매하게 밀려요. 정글러가 봐주는 순간이니까 라인이 생기면서 디나이가 시작돼서 이렇게 랩차 나는데 디나이 되면 이제 뭐 제가 3렙 때 6렙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최대한 안전하게. 아, 보니까 욕심 부리지 않고 안전하게 플레이하는 거 되게 좋아하네요, 진짜. 아니, 저 욕심 많이 부려요. 그러니까 은교라 이래, 은교라.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욕심 부리다가 잘린 자 된 거죠. 아, 그것도 그렇네. 더 높은 점수 보여주려고 했다가. 아, 많은 물약을 꾸준히 사시네요. 좀 스킬을 좀 많이 쓰는 편이라. 오도하다. 이야. 하지만 우린 전멸에 빨리 써가지고 전멸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4단계 DPI로 깔끔한 컨트롤로 이거를. 와, 매력 잘 맞추시네요, 진짜. 되게 잘 피하는데도 답이 없네, 딜교환이. 내 눈에. 잘한 것 같은데. 답이 없어요. 아, 근데 매혹을 그렇게 되게 아슬아슬하게 맞히는 그런 게 있구나. 실제 그 경기에서도 매혹으로 좀 멋진 장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네. 진짜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타이밍이 쫙 나가서 그걸 딱 맞추네요. 근데 이즈는 비전이 너무 좋아요, 판정이. 그쵸. 맞고 비전이 나가니까. 미리 입력만 해놓으면 나가죠. 그쵸. 그런 점 때문에 물약을 많이 사용하시는 편이고. 뭐 좋게 생각하면 물약을 쓰는 만큼 CS 먹으면 되니까. 그쵸. 예. 네, 오. 어, 미드는 어떻게 보면 CS 싸움이에요. 로밍 싸움도 있는데 CS만 잘 먹으면 프로게이머 보면 앰비션님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좀 말리셔도 CS 갑자기 어디서 많이 먹고 와가지고 항상 마지막에 1위 하시고. 앰비션 선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앰비션은 진짜 잘하죠. 팬이에요, 팬. 팬이에요? 네, 팬이에요. 이제 제가 6렙 타이밍이 왔어요. 저기 투드라는 사람